안녕하세요. 저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12반 정지은입니다.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정보보호과, 소프트웨어과, 테크노경영과, 멀티미디어과 총 4개의 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먼저 정보보호과는 네트워크와 통신기술을 기초로 컴퓨터의 보안,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해 배웁니다.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게임, 웹 콘텐츠, 앱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. 세 번째로 테크노 경영과는 IT 경영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적인 교육을 받습니다.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과는 컴퓨터 그래픽, 멀티미디어 콘텐츠, 영상 편집 및 제작 등을 배웁니다. 그리고 과마다 기자재를 빌릴 수 있는데 멀티미디어과는 카메라와 타블렛 등을 빌릴 수 있습니다. 또한 동아리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자신이 더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깊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. 동아리의 종류는 과와 연관된 전문 동아리와 이외의 일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. 각 동아리별로 점퍼도 있는데 매우 예쁩니다. 또 저희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아까 저를 보시다시피 두발과 사복이 자유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꼽자면 저희 학교 비공식 마스코트인 설린냥이입니다.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? 이상으로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정지은이었습니다.